안녕하세요. 최팀장 행복한가 박규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3룸, 넓은 3룸 나와 있고요. 4층은 또 대형 2룸,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완벽한 현장을 안내해 드린 것 같아요. 수인 분당선 사리역까지도 도보로 10분 아니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그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모두 인접해 있는 학세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주차장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자체가 코너변, 대로변에 있는 코너변에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인 점도 너무나 큰 장점이에요.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고요. 격주차 없는 일렬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기 너무나 편하게끔 나와 있어요.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일렬 주차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는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쪽에 건물 앞쪽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뭐 사방이 전혀 막힘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 사이즈도 상당히 넓고요. 분양가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3룸 현장이에요. 구조 또한 아파트를 그대로 옮겨서 갖다 놨습니다.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안쪽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팬트리 공간처럼 나와 있습니다. 문 열어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어서 이쪽에다가 신발 보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자주 신는 신발도 따로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편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발장 공간부터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전실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 들어오시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 형태를 지나면은 넓은 거실과 주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주방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네요. 거실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바로 앞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막힘이나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없는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샤시를 닫고 있어서 소음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쪽 벽면이 아트월 공간이네요. 화이트 인테리어로 나와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템파 보드로 포인트가 준 모습입니다. 뒤편에 쇼파월 공간이고요. 쇼파월 공간 같은 경우는 5, 6인용 쇼파도 충분히 배치 가능할 정도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양쪽에 쇼파월과 아트월 또한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도 너무나 편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뒤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이 우드톤이고요. 아래 하부장이 화이트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4인용 식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자체가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 벽면에 두 개 두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냉장고 하나 배치하시고 주방 옆 다용도실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쪽에 김치냉장고 하나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 상부 구타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이 길게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 주방용품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고요.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볼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도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쪽 벽면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공간에다가 김치냉장고 하나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봤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도 나와 있고 옆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안방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 그 다음에 침대 필요하시면 벽걸이 TV까지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넓게 나와 있는 안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전부 해서 드레스룸이 정말 예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까지 너무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부부 욕실 공간도 보시면은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부부 욕실 공간도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형 세면대 양변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나와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처럼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방 안쪽에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방 베란다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의 통베란다 수준으로 이렇게 길고 넓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방 안쪽에 있는 넓은 베란다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입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어서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침대랑 책상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거실과 같은 방면에 방면을 보고 있는 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힘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이었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앞쪽에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팬트리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넓은 팬트리 룸이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장까지 전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방용품들 추가로 수납해서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팬트리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나와 있네요. 이쪽 방도 성인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붙박이장까지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걷어서 앞쪽에 보시면은 대로변에 이렇게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방 또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사방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보셔도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집이에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아, 메인 욕실도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네요. 메인 욕실에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대 아래쪽에 공간이 넓게 나와 있어서 필요하시면 욕조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면대 위에 젠다이 선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전용 면적이 80이 넘는 대형 평수 3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집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안산시에서 위치 또한 굉장히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집이 사방이 전혀 막힘없이 뻥뻥 뚫려있는 코너변에 위치한 집이다 보니까 집안의 채광도 굉장히 좋고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